쌍용 자동차가 다음 달 열리는 2009 서울 국제모터쇼를 통해 경영회생의 야심작인 C200을 최초 공개한다. 시200은 지난해 파리 모터쇼에서 컨셉트카 형태로 첫 선을 보였으며 2000cc 친환경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성을 강조한 에코, 이코, 버전과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강조한 에어로, 에로, 버전으로 이번 모터쇼에 선보이는 시200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C200은 세계적인 자동차 개발 추세인 커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콤팩트 도시형 친환경 자동차를 표방한다며 세련된 도시형 스타일링과 소비자 중심의 사양을 갖춘 쌍용차 최초의 모노코크 커브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라이징 쌍용을 모토로 참가하며 총 면적 1500제곱미터의 전시 공간에 AV존, 컨셉트카존 등 5개 테마별로 나눠 총 12개 모델을 전시할 예정이다.